롤체는 유튜브. 자, 안녕하세요. 롤체를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귀성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덱은요, 바로 요즘에 굉장히 뜨고 있는 식탐 도련변이 덱을 알려드릴 거예요. 첫 번째로 가장 좋은 빌드업이라고 할 만한 거는 3 도련변이를 쓰면서 부가적인 적당한 시너지를 섞어주는 요 조합이 가장 좋다고 할수 있는데, 말자한테 나중에 카이사한테 줄 템을 주고 빌드업을 해주시면 좋고요. 드로 차원무는 만들어진다면 만들어지는 대로 싹다 만들어주세요. 그 상태에서 7레벨 오셨다면 넣을 시너지가 딱히 애매하기 때문에 카직스 같은 거 떠줬을 때 넣어주면 좋고요. 솔직히 어떤 걸 넣어도 상관이 없는 게 식탐 재료일 뿐입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7레벨 안전하게 피 관리 잘 되면서 돈 모아주시면서 8렙까지 와주시는 게 중요한데, 8렙을 찍고 요렇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서 만약에 카이사가 떴다면 카이사가 1성이라도 말자하 2성을 팔고 템을 옮겨주시면 되는데, 진짜 싹다 필요 없습니다. 카이사 한 마리만 떠준다면 요런 템이 있다? 무조건 9렙이 가집니다. 나머지 애들 2성작 굳이 안 찍어도 돼요. 그래서 이 덱을 하실 때는 카이사를 빨리 뽑을 수 있는 증강체를 찾아주시는 것도 좋을 확률이 높겠고요. 어차피 카이사만 찾으면 9렙이 가지니까 9렙을 갔다는 가정하에 징크스를 추가시켜주면서 조합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덱의 아이템 정리해드리도록 할게요. 카이사한테 좋은 템은 무조건 총검, 보건, 밤의 끝자락 이세 개를 주시는 게 좋고요. 그나마 대체 가능한 아이템은 총검이 정손으로 바뀌는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웬만하면 그대로 템을 주세요. 자, 그 다음은 카직스 템인데요. 밤의 끝자락, 피바라기 이두개 정도를 만들어 주시고 남는 템을 아무거나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나머지 애들 템, 탱템 같은 거 만들지 마세요. 그냥 무조건 드로 차원문 도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덱의 좋은 증강체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허수아비 전선인데, 이 허수아비에도 식탐 도련변이 스택이 쌓이기 때문에 실버 증강체 치고 매우 좋은 증강체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은 사이버네틱 통신인데요. 템을 준 유닛들이 체력이 올라가고 마나도 계속 수급을 받기 때문에 무조건 카이사가 스킬을 많이 쓰게 해주는 증강체, 요런 증강체는 무조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은 보석연꽃인데요. 보석연꽃을 먹었을 때는 카이사의 템중 보석 건틀릿보다는 무한의 대검이 훨씬 좋고요. 이 증강체를 먹었을 때는 보석 건틀릿이 안 나와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총검, 밤의 끝자락, 수은장식 띠를 줘서 생존성을 올려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천상의 축복인데요. 이 천상의 축복이 있을 때는 피읍템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요 증강체를 먹었을 때는 카이사한테 보석 건틀릿, 밤의 끝자락, 수은 장식띠 요런 거 줘도 되고요. 아니면 무조건 치명타를 터져주게 할수 있는 인피 보건 세트로 주셔도 좋습니다. 자, 그 다음은 하이파이브인데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8레벨 때 카이사 한 마리만 찾으면 그냥 9렙 자동입니다. 그리고 이 덱이 8렙 구간 5코짜리가 제이스, 카이사, 실코 3마리나 필요하기 때문에 하이파이브에서 한 마리씩만 떠줘도 그냥 무조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요 정도로 증강체도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이제 뒤에 있는 게임 플레이를 보면서 초반 빌드업, 그리고 중반, 후반 운영법 하나하나 알려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할 거고요. 자, 그러면 바로 게임으로 가시죠. 자, 첫 템은 벨트를 가져왔고요. 두 번째 템도 벨트. 워머그 빌드업도 괜찮죠? 자, 근데 도련변이가 식탐이거든요? 이거는 너프를 하지 않는 이상 무조건 그냥 해야 돼요. 그래서 이 판은 워먹으로 빌드업하면 좀 스무스했겠지만 식탐이기 때문에 드로 차원문 두 개로 될 확률이 높습니다. 자, 아이템 드로 차원문 나이스. 자, 불안정화 진화 나왔죠? 자, 생각하지 마세요. 식탐일 때는 그냥 돌연변이. 자, 그리고 질리언도 사주시고 초반엔 혁신가나 뭐 요들 쪽으로 빌드업 해주고 8렙을 빨리 가서 카이사 찾아주는 쪽으로 진행해주고 싶거든요. 자, 그리고 일단 아이템이 3개 나온 상태라 챔피언이나 돈이 뜨죠. 아, 애쉬는 그냥 팔고 요들 쪽 받을 생각을 할게요. 어, 애쉬 잘 뜨네. 일단 카밀 쪽 사고, 지금 요들이 되는 것도 아니고 혁신가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이도저도 아닌 상황,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된다? 그냥 맞아야 돼요. 오케이, 바로 맞아줍니다. 자, 질리언 2성, 직스 2성. 요렇게 해도 요들도 안 되고 혁신가도 안 되고 이도저도 아닌 상황. 그리고 질리언이랑 직스는 캐리 기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성작이 됐다 한들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요들을 포기하고 그냥 혁신가 하나 기다리는 게더 피관리 될것 같으니까 레벨업하고 요렇게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이성작이 두 개에 주로 차원문까지 있어서 앞라인만 조금만 더잘 버텨줘도 길에 도움이 될 거예요. 자, 뭐또 혁신간 안 떠졌네요.
자, 그래도 좋은 게 일단 잘 이겨주고 있으니까 좋은 상황이죠. 자, 그리고 초밥에서는 밤의 끝자락 아이템을 먹거나 아니면 지팡이류를 먹거나 둘 중에 하나를 먹어주시면 좋습니다. 자, 혁신가 그래도 신즈드 이성된 건 좋고요. 네, 혁신가가 안 떠주네요. 일단 요들을 올려주죠. 혁신가가 안 뜨면 요들이라도 받아야죠. 그리고 말자가 떠준다면 말자 빌드업도 하고 싶었거든요. 불안정한 진화기 때문에 렉사이 이성, 카사딘 이성, 말자하 이렇게 뜨기만 해도 좀 세단 말이에요. 근데 말자하도 안 떠주고 있긴 하네요. 이거 말자하 안 떠주면 의미 없으니까 그냥 팔고 이자를 봅시다. 이자를 잘 봐놔야 나중에 카이사 찾는데 도움이 되겠죠. 근데 이러면 말자하가 뜨더라고요. 하니까 떴죠. 자, 직스와 바이의 1대1 맞다이. 자, 과연 바이가 이겼죠? 하카카 나왔으니까 사줘야죠. 이러면 요들 내리고 강력하게 갑시다. 세게 낸다면 요렇게 내는 게 맞죠. 만약에 지금 제가 이성작이 잘 안됐으면 그냥 요들 받으면서 8레벨 빨리 가서 카이사 찾는 데만 집중했을 것 같은데 이성작이 잘 붙었으니까 그냥 피관리 하면서 가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지금 복원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박아줍시다. 지금 돌연변이도 안 섞었고 말자도 일성이지만 앞라인이 지금 너무 좋아가지고 잘 이겨주죠. 어? 말자하 패? 어? 일단 사줍니다. 레벨업하고 한 마리를 올려줘야 되는데 말자하 두 마리 아니면 카사딘 2성이거든요? 그래도 2성짜리 넣읍시다. 아직은 초반 단계에 가깝기 때문에 2성작이 좀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이런 식으로 말자하 시너지가 그렇게 많이 안 섞여 있어도 햄 적당히 있고 앞라인만 잘 버텨주면 딜을 잘 해줍니다. 자, 사시사철 재생해 바람 초월. 제가 지금 4코짜리가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시사철은 좀 별로 같고 요거는 어차피 카이사 쪽으로 간다고 했을 때 두 번째 스킬에 굉장히 강력해지는 거니까 초월로 더 강력해지게 합시다. 그냥 무조건 카이사만 생각하면서 가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지금 앞라인도 이성작이 잘 돼서 잘 버티죠. 15초가 금방 갈 겁니다. 그럼 말자가 딜을 잘 해주겠죠. 한번 싸움 볼까요? 앞라인 즈로 차원문 때문에 더 잘 버티고 카밀도 탱커로서 너무 좋고 카사린도 탱커로 초반에 되게 좋거든요. 어때요? 초월 끝. 자, 여기서는 이제 보석 건틀릿 하나가 완성이 됐으니까 밤의 끝자락 재료를 먹어주는 게 좋겠죠. 무조건 대검. 자, 여기서 사줄 거는 딱히 없고요. 근데 혁신가가 지금까지 안 떠주는 건 좀 너무하긴 하다, 그죠? 자, 근데 이번 상대는 진짜 강력해요. 갱프리성, 루시안 이성, 스태틱 보석 건틀릿 못 막습니다. 자, 살 거 없죠? 레벨업만 눌러주세요. 이런 식으로 살 거 없을 때는 무조건 레벨업만 누르면서 진행해주시면 되고요. 지금 카이사가 얼마나 겹치는지 살짝 봅시다. 여기 사는 거 봤을 때 카이사죠? 어? 타격대 심장이면 아닌가? 일단 여기도 할 수도 있고요. 여기는 100%다. 그냥 무조건 100%입니다. 여기는 나비 만들어서 아닌 것 같고요. 자, 여기 100%죠. 카직스 피바라기까지. 자, 여기도 100%죠. 밤의 끝자락 보석 건틀릿. 이러면 최소 3명은 기본이고 더 있으면 4-5명까지 있을 수 있는 판입니다. 자, 이렇게 많이 겹칠 때는 뭐가 중요하냐. 8레벨에 무조건 한 마리 이상 선점을 해주는 게 중요해요. 카이사를 만약에 8레벨에 싹 다 돌렸는데 아무도 안 떴다, 그럼 9렙 간 사람이 유리하겠지만 무조건 선점해주는 게 좋습니다. 일단 말자 이성 좋고요. 자, 아이템 먹어줍니다. 어? 밤의 끝자락 떴다. 자, 밤의 끝자락 바로 주시고 레벨업 하고 혁신가 올려주면 당장 시너지 깔끔하죠. 그리고 마지막 템을 피읍템을 주면 좋다고 했죠. 근데 지금 피읍템으로 뺄 수 있는 거는 총검 쪽이 가까운 게 아니고 정손 쪽이 가깝죠. 이러면 정손 쪽을 빌드업 해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뭐 밤의 끝자락 말자까지 나왔는데 초월까지 있는데 굉장히 강력하겠죠. 자, 무조건 8렙 빨리 가줄 생각만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가면 20원도 못 돌리잖아요. 근데 그 돈으로 찾으려면 진짜 운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4-5 정도에 돌리는 걸로 할게요, 저는. 어, 지금 여기 다 돌리고 있죠? 이분도 돈이 많이 없었을 건데 먼저 선점해주려고 돌리는 거긴 합니다. 안 뜨셨죠? 이러면 제가 유리해진 거예요.
직함 돌연변이 때는 누가 카이사를 먼저 찾느냐, 그 친구의 템이 좋냐, 그 차이가 너무 심각하게 차이나기 때문에 무조건 먼저 선점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말했죠. 지금 총검은 뭐니까 그냥 정손으로 빼는 게 무조건 좋다. 정손으로 빼주면 됩니다. 정손도 스킬 빨리 써서 차라리 정손 복원 밤의 끝자락이 더 좋을 때도 있어요. 일단 리롤 돌려줍니다. 제발 한 마리만. 에코도 사놓아야 되죠. 하직스 두 마리. 에코? 사고 좀 쳐보실까? 오! 이러면 성공한 겁니다. 이거 빨리 죽이려고 카사딘도 그냥 일성작으로 올려줬습니다. 자, 카이사 한 마리 떴죠? 이러면은 그냥 구랩 가시면 돼요. 진짜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카이사 나왔네? 템 옮겨주시고, 그냥 구랩. 끝. 자, 싸움 한번 볼까요? 질 것 같죠? 질 것 같죠? 질 것 같죠? 차라라라락 해주면은, 네, 집니다. 상대 밤의 끝자락이 두 마리라, 좀, 세네요? 자, 시계태음용, 돌연변이 왕관? 그냥 고민 없이 골라주시면 됩니다. 이 돌연변이는 나중에 구랩 가서 제이스랑 징크스한테 하나씩 주는 게 제일 좋긴 해요. 하지만 지금 걔네들이 없으니까 일단 아무나 주고 써야겠죠. 자, 이제 진짜 할 거 없거든요? 그냥 싸움만 보도록 할게요. 식탐 돌연변이를 왜 써야 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라라라락. 자, 카이사가 스킬 두 번만 돌릴 수 있게 해주시면 게임이 끝나요. 자, 그 다음 마지막 파라라라라 끝. 자, 레나타? 잠깐 학자로 쓰는 게 조금 더 좋긴 하겠죠? 카이사가 스킬을 빨리 굴릴 수 있게 해주는 시너지나 증강체 이런 건 다 좋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 아이템 운전자. 여기선 지로차 한번 하나 더 나오는 것도 좋죠. 지팡이? 이거 그냥 모렐로 하나 빼죠. 그리고 가고일도 만들어서 나중에 제이스한테 돌연변이랑 가고일 옮겨줍시다. 자, 이번 상대 피갈리 굉장히 잘하신 분이죠. 루시안 2성 빨리 찍으신 분이었구요. 자, 카이사 스킬 두번 쓰면 끝. 차라라락. 근데 이분 카이사 2성을 찾으셨네요. 8레벨인데 8렙 카이사 2성은 좀 선넘는데. 근데 이분은 돌연변이가 아니라서 진짜가 아닙니다. 가짜예요, 가짜. 자, 이번 상대도 돌연변이 덱이죠. 카이사가 안 나와서 탐켄치로 일단 빌드업 바꾸신 분인 것 같은데 탐켄치로는 안 됩니다. 무조건 카이사가 좋아요. 자, 마지막 스킬 쓰면 이기거든요. 자, 스킬 제발 한 번만. 파라라, 파라라라락. 나이스. 자, 이번 상대도 돌연변이. 돌연변이가 굉장히 많죠. 이분도 카이사가 안 드신 분. 이렇게 카이사 뜬 사람이랑 안 뜬 사람이랑 빈부 격차가 엄청나게 심해집니다. 근데 상대방 방 끝 두 개라서 생각보다 너무 센데? 역시 밤 끝이 좋다. 이거 먹을 거 없으면 그냥 시계 태엄 먹고 구레벨 때 사시계 태엄 노리죠. 원래 구랩 때 징크스를 넣어주는데 그냥 그거 안 넣고 사시계 섞어도 되는 겁니다. 어차피 메인은 카이사예요. 나이스. 자, 이번 상대도 카이사. 이분은 약간 밸류 덱이죠. 카이사랑 백포를 같이 쓰면서 머신 쓰는 조합인데 이분 진짜 센 거예요. 백포 2성 풀템 알리오 알리스타 있고 실코도 2성이고 하지만 그걸 이겨냅니다. 카이사 1성으로. 저는 2성작이 신지드랑 카밀이랑 질리온 빼고 없어요. 진 넣으면 사시게 되긴 하죠. 이거 그러면 진 사가지고 지금 학자 빼고 올려주는 걸로 하죠. 구랩 때 학자 넣도록 할게요. 실코로 넣겠죠 웬만하면. 자, 이분도 아까 말했다시피 카이사가 안 나와서 탐켄치로 바꾸신 분. 아마 카이사 뜨면 또 다시 바꿀걸요? 그냥 무조건 카이사가 좋습니다. 카이사 안 나오고 제이스 2성이 나오신 분이네요. 요거 이겨줄 수 없네. 자, 근데 진짜 아무것도 2성작 안 찍고 이 상태로 구랩이 가지는 게 진짜 대단한 거예요. 자, 이 보석 건틀릿은 그냥 오리 하나 주고 쓸까요?
아무나 줘도 상관이 없긴 합니다. 어차피 카이사 캐리예요. 자, 레벨업하고 돌려줍시다. 서두를 것도 없어. 고통을 음미해보실까? 에코 이성? 일단 빼. 왜냐면 제이스랑 오리아나한테 돌연변이를 주고 싶거든요. 사고 좀 쳐보실... 일단 학자 잠깐 섞을까요? 싫고. 싫고 나왔으면 싫고로 가야죠. 일단 요게 조합 완성입니다. 식계 태엽 상징이 없었으면 오리아나 자리에 징크스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카이사가 그냥 스킬을 빨리 굴릴 수 있는 시너지랑 진강체를 섞어주시면 끝납니다. 자, 스킬 차라라라락. 자, 또 돌려줘야죠. 카이사 이성을 빠르게 맞춰주시고요. 이거 만약에 뭐 오리아나 이성 그런 거 다른 거 다 붙기 전에 징크스 이성이 된다면 그냥 징크스 이성에 돌연변이 주고 쓸 것 같긴 해요. 사시게 버리더라도. 자, 이번 상대 8타격대? 8타격대. 네, 역시나 귀엽죠? 스킬 쓰면 끝. 다 죽어. 자, 오리아나 이성 싫고 이러면 그냥 징크스 팔아버리죠. 오케이, 이러면 아, 카이사 팔기 싫은데 견제 중이었거든요. 일단 팔고 그냥 쌉시다. 자, 이번 상대 완벽한 밸류덱. 갈리오 이성, 빅토르 이성, 카이사 이성, 실코 이성, 오프 이성이 굉장히 많죠. 하지만 그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차피 사실 밸류덱도 잘만 싸우고 CC기 잘 걸어주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좀 전에 집행자를 맞아서 카이사가 스킬이 좀 느렸거든요. 이거는 워머글을 가져와서 집행자를 다른 애로 빼줍시다. 상대방이 집행자를 쓸 때 메인 딜러가 집행자에 걸린다면 워머그 같은 거 들고 와서 체력 높은 애한테 주면은 걔네가 대신 걸려주거든요. 그냥 워머그는 오래 하나 줍시다. 돌연변이기도 해서 오래 살면 좋거든요. 자, 이번 상대 8레벨 아직도 카이사가 안 뜨신 분이죠. 자, 카이사가 안 뜨신 분은 뭐다? 너무 귀엽다. 자, 스킬 두 번째 거의 써가죠. 파라라라라라라락. 한 번 더. 자, 제이스 나왔다. 이거 제이스 이성 노려주면서 바꾸죠. 돌연변이랑 가고일까진 주고 드롯은 얘 줍시다. 그리고 웬만하면 절 만나는 상대가 카이사 저격 배치를 할 확률이 높겠죠. 그냥 항상 배치는 0초 때 바꿔주시는 게 좋아요. 자, 이번 상대 6타격대 5돌연변이. 무려 타격대 덱도 돌연변이 카이사를 씁니다. 지금 그 정도로 좋아요. 자, 하지만 제대로 된 카이사가 아닌 경우에는 이렇게 녹아내린다. 자, 이거 정손이 나왔는데 뭐 제이스 이성이면 제이스 이성도 괜찮은데 카직스 이성이면 카직스 이성도 괜찮거든요. 이러면 카직스한테 정손 줍시다. 자, 이번 상대 3집행 밸류덱이죠. 자, 집행자 오리아나가 받게 바꿔줬고요. 워머그가 없었으면 계속 카이사가 집행자를 받았을 거예요. 하지만 스킬을 빨리 쓰는 카이사는 밸류덱도 이겨버리죠. 자, 요렇게 게임이 끝나게 됩니다. 그냥 식탐판인 경우에는 8레벨에 카이사만 찾으면은 순방은 기본에 1등까지도 9레벨 때 밸류업을 해주시면 너무나 쉽다.